인류 앞에 주어진 위기에서 희망을 만들어라.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파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합니다. 포스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네덜란드어 등 12개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포스터는 코비드-19 영어 단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용기, 열린 마음, 승리, 정보, 방어, 일, 구로 구성되어 코비드-19을 이길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 커리지,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세요.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것입니다. 5. 오픈하스, 열린 마음으로 이웃 나라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세요. 인종차별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입니다. V. 빅토리,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I. 인포메이션, 정보를 분별해주세요. 잘못된 사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정확한 사실을 추구하세요. D. 디펜스, 방어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차단을 위해 손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생활화해주세요. 1. 하루, 9, 9명과 마음을 나누어요. 포스터는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자, 열린 마음으로 이웃나라 혐오를 멈추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정확한 사실을 추구하자,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실천하며 자신을 방어하자, 하루 9명과 마음을 나눠달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방크는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희망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방크는 코로나19로 미주와 유럽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과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막고 두려움과 공포로 고통받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번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방크는 또한 인류 앞에 주어진 질병의 위기를 아시아인들이 서로 협력해 희망을 만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크의 희망 포스터는 배포 3일 만에 유럽, 미주, 아시아 등 세계 외국인 약 3만 6천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2천에 공유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스페인, 멕시코에서 4,089명이 호응했고 베트남은 3,262명, 태국 1,076명, 미국 722명, 러시아 297명, 인도네시아 2만 7,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외국의 젊은이들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희망 포스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방크 희망 포스터를 응용해 나라별 언어로 코비드-19 단어로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희망 포스터를 볼 수 있는 주소를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기재해놨습니다. 우리가 바로 21세기 아시아의 시대의 주인공이며 지구촌의 미래입니다.